제가 여러분들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나 띠굴 농장에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동물농장 아저씨나 또 새박사님으로 별명이 지어져 있었는데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새에 관심을 갖고 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셨나요?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 정도 연령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대전 옆에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TV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오락실도 없었고 학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벌레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벌레. 그러니까 곤충식에서 물고기도 좋아했지만 매미, 잠자리, 여치 이런 걸 잡아가지고서 형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예, 벌레 박사야 막 별명도 그랬거든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선정하는데 생물이라는 말 딱 들어오더라고요. 생물. 그래서 생물 교육과 해서 선생님 한 4년 하다가 또 계속 그 궁금한 게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학을 이제 대학원을 새 관련된 곤충 관련들을 전공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동물을 식물보다는 동물을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동물에 관심 많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시청했던 것처럼 교수님은 곤줄박이라든가 워나 황조롱이 그런 새들을 방송에 출연해서 마음을 잘 읽고 계신데 어떻게 새들이 이렇게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 새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관심 갖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 내지 우리 학생들한테 또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자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 중에 아까 많지만은 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도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궁금증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막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꽉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뭐가 날아가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봐요. 하늘에 뭐가 날아가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요. 저게 뭐야? 그러면은 엄마는 이제 대답해서 의미가 있잖아요. 저거 비행기는 아니고 새 같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 새네. 됐어. 그게 아니고 새? 그럼 무슨 새? 또 물어봐요. 무슨 새?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요. 무슨 새? 그럼 글쎄 엄마가 독수리 같은데? 그럼 아, 독수리요. 됐어. 그런 것이 아니라 독수리요? 그럼 얼마나 높아? 착 물어봐야 돼요. 글쎄 저거 어떻게 될까? 한번 재는 방법이 있어요. 뭐 좀 고등학생이면 탄젠트 피타고라스 좀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돼요. 그럼 계산되면 높은 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빨라?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저 새는 뭘 먹어? 새끼를 어디서 나? 계속 파고들면은 진짜 좋은 우리가 과학적인 소질에서 차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학도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계속 질문하고 의문을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새를 마음을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새를 잘 찾기도 하시지만 또 새를 휘파람을 불어서 유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청딱따구리입니다. 아마 청딱따구리 교수님 내신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지 한번 들어본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딱따구리 소리 한번 들어볼까 교수님 부탁해서요. 예. 새는요 그 소리에 이제 그 민감한데 좌까지 아트라도 비슷하기만 하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청딱따구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등산 갈 때 분명히 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거리에서 사람이 또 비슷한 소리를 내면 꼭 반응을 합니다. 소리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컷이 내는 소리예요. 이 지역은 내 지역이니까 감히 다른 적당당을 오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냈어요. 그러면은 청각이 예민하니까 웬만하면은 한 내가 볼 때는 50부터 100, 100m는 들어요. 그 들리면은 저 청딱따거리가 이제 어? 내적인 어떤 놈이 들어왔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큰 소리를 내요. 그럼 나도 큰 소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확 쫓아와요. 확 날아가고 막 뒤집어버리고 이건 여러분도 하면 바로 새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청딱따거리 그런 새입니다. 요즘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 예.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 신비의 새가 있죠? 파랑새 소리도 교수님이 내실 수가 있거든요. 파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제204호인데요. 팔색조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색조는 사실 이제 여름철새인데 색깔이 이제 보는 이에 따라서 여덟 가지를 띈다 해서 팔색조인데 굉장히 예뻐요. 그 천연기념물이고 우리나라는 저 남쪽에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여기도 저기 그 계룡 충남에서 계룡산 번식하고 그다음에 태안에 거기 숨어 있는 옆에 그 산 예 거기서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저 새도 소리 반응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휘파람새 비슷한데 이렇게 이 소리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를 내면은 쟤도 귀가 밝아가지고 계속 더 크게 내요. 그럼 나도 계속 하면은 서로 하는 거죠. 응?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지적인데 누가 왔냐 이거야. 응?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잘 내면 한번 해보고 재밌어요. 재밌어. 그걸 누구 확실히 잘 내네. 아, 저도 아주 소리가 잘 내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은 휘파람 소리에도 이런 생각인가 하면 입술 말이니까 잘 안 나는데 그런 소리를 내면은 새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새 말고도 다른 새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낼 수 있으면은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입이 아니더라도 필이라든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러시아 가면은 사냥 기술이 발달했는데 새를 그런 식으로 불러 가지고 잡는 기구가 있어요. 기구. 그래서 사실 사가지고서 내가 불러봤더니 나타나요. 특히 들고기라고. 들고기 있는데 피피하게 다 오는 거야. 사냥하는 사람은 바로 쉽게 잡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방법이지, 사실은. 어쨌든 반응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학생들이나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키우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앵무새. 이쁘죠? 교수님이 직접 키우는 새 사진입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그 다음에 회색 앵무. 이런 것들을 키우고 계신데요. 교수님이 새들을 키우고 계신데 어떤 새들이 사랑스러운 그런 행동 같은 거, 애교 같은 거 부리고 그러나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 교육도 시키고 연구할 겸 새를 많이 길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줄였는데 앵무새는 좀 다른 곳으로 보냈고 현재 있는 것이 카나리하고 그다음에 그 십자매 호금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카나리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노래소리를 참 잘해요. 듣기 좋아요. 근데 이 새가 요즘에 6시 한 10분 되면 어지없이 울어요. 자동 알람이에요, 자동 알람. 그래서 시끄러워서 깨는데, 응? 근데 재미난 거는 아파트 베란다에 틀어놓거든요. 그 새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줬더니, 지금 새끼를 세 마리, 먼저 세 마리 나왔고, 또 세 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쁘지만, 카나리아가 아름다운 소리로 깨우는 거, 이런 것 좀 사랑스럽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앵무새의 이름이 독특하다고 그러는데 이 앵무새의 이름 좀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앵무새는 사실은 이제 한 마리가 수놈이 있었는데 짝을 맞춰줬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거 번식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꼭 두 마리씩 나와요 1년에. 그래서 3년에 계속 번식을 했는데 이 새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없어요. 공 로리라고 해요. 로리. 로리인데 블랙 헤드 로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검은 머리를 가진 로리다, 애무새다. 그런데 이제 새 이름이라는 건요. 새 이름이라는 거는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새를 기르는 사람이 이제 관리상 이제 계속 지었는데 새의 어떤 특징, 깃털색이라든지 소리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은 까마귀 하면은 까마타 이거야. 까마귀, 까마귀예요. 깨꼬리는 그 깨꼴깨꼴은 하지 않지만은 듣기에 따라서는 깨꼬리를 해서 깨꼬리 소리를 그렇게 붙여요. 근데 카나리아라는 것은 카나리아 섬이 있어요. 카나리아 제도. 거기가 원산지예요. 거기서 잡아온 것을 카나리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예, 예. 아, 교수님 그 반려 동물을 보니까 반려 조류로 해갖고 키우고 싶은 그런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새들은 지능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새들 중에는 좀 똑똑한 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새들이 똑똑하고 지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에 비하면 새의 지능은 형편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좀 못된 욕을 할 때 얘 새 뭐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속으로 새 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종합적인 면에서 지능이 낮은 거지 어떤 분야에서는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됐지만은 장거리를 내비게이션 없이 이동한다라든지 자기가 포식한 것을 정확히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새는 잔디밭에 땅속에 좋게 파면 지렁이가 거기 나오거든요. 집박기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시각이라든지 청각을 포함해가지고 좋아요. 새의 지능을 사실은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글씨를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새 중에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앵무새나 까마귀과 앵무새 종류나 까마귀과는 비교적 지능이 좋아가지고 글쎄 그 비유가 적절한지만 한 3세 내지 4세 아이의 지능과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2020년 국립생물자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조류가 545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면적으로는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새들이 관찰되는 그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사계절.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먹이도 많고 그 다음에 새는 저 북쪽에서 번식하는 애들은 추워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역학적 위치를 보면은 지질학적 위치를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큰 대륙에서 이렇게 주머니 같이 쏙 솟았어요. 그래서 그 넓은 시베리아 그 넓은 곳에서 여기저기 넓게 그 번식하던 놈들이 모여서 이동을 해요.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 마치 어떤 특정한 지역 서산 AB 지구 금강 하구 철새들의 지에 딱 모이게 되면은 주머니에 모라는 격이 돼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치가 또 우리나라를 지나간 새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갯벌을 통해서. 그래서 이동하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새가 다양하게 나라가 작지만은 한 540여 종 이상 관찰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기록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기록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안 돼가지고 어떤 문헌에 올라가지 않은 거. 그런데 이제 미기록증이 계속 나와요. 계속 미기록증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새 관심 있으면은 새 쪽 보면 알거든. 그 뭐 우리가 3년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전부 전문가 달인이 된다고 해요. 달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서 야 내가 미기록증을 관찰했다 그러면 참 보람 있잖아요. 그럼 논문 쓸 수도 있어요. 논문. 내가 관리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새를 조사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로 새를 관찰하는 게 참 좋은 지역이에요. 네, 좋습니다. 호수도 많고, 논도 네. 많고, 강도 많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 오늘 주제가, 새도 자세히 보여야 아름답다는 주제인데요. 교수님이 이제까지 많은 새들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있다면 어떤 새가 있을까요? 새들 중에. 그거 다 아름답고 교수님 네. 보시면 좋아 보이시겠지만 아니 그게 왜냐면은 예.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 놓고 어떤 학생이 제일 이쁘다고 물어보면 참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새도 다 특징이 있어요. 공작새나 아까 봤던 원한 같은 색깔이 이쁘잖아요. 네. 다 이쁘고 그런데 이제 카나리아라든지 집바퀴 이런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막 은쟁반에 옥구슬거리면서 진짜 아름답거든요. 예, 예. 굴뚝새도 볼품없지만 굉장히 소리가 예뻐요. 예. 그것이 예쁘고 그래서 새들도 다 예뻐요. 예쁜데 이제 우리 학생한테로 대하는지만 새한테도 혼자 있을 때는 네가 제일 예쁘다. 거짓말이지. 근데 어쨌든 새라는 특징은 다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직에 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 보면 안 예쁜 학생이 없더라고요. 장점을 보면 교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아름다운 새들을 가까이에서 소리도 듣고 관찰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는요, 어제 가지 말라 뭐 그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곳으로 가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문학적인 전공 용어로 이상적 자유분포 이런 것이 이상적 자유분포 뭐냐면은 제일 좋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먹이가 없으면 왜 글로 와요? 먹이 많이 들어가지. 위험하면 왜 글로 와요? 위험 없는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를 오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겨울 같으면은 먹이가 오죽하면은 먹이를 주고 해바라기씨도 먹고 기름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소, 돼지 기름 같은 거 떨어지면 새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번식하는 새한테는 새 둥지 만들어지면 와서 번식을 하고 또 물이 필요한 것은 물을 주고 경렬별도 지나가는 새한테 물이 필요한 것은 물웅덩이 있으면 새가 엄청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독도를 자주 가는데 독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지나가는 새는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경비대 숙소에서 내려온 하수구가 보여도 물이 있는데 그냥 새들이 거기만 들락달락거리고 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 없어서 행사할 때도 물웅덩어리를 만들어지게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지면은 새가 자주 저절로 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새 관찰하는 거예요. 아 저기 뭐 새 있구나. 집 짓고 사는구나. 뭘 먹는구나. 쓰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 새하고 가까워집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산을 혼자 다니기 어려울 테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이통을 설치하거나 새집을 주거나 또 새들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들어주면 새들을 가까이에서 잘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조류학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원병호 교수님, 작년에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요. 그 원병호 교수님의 제자로서 원병호 가까이에서 배우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원병호 교수님과 원웅구 박사님 아주 애절한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잘 모를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좀 대략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그 조류학이라는 학문을 전파하신 시조격이 되신 분이 원병호, 원자 병자 오자. 근데 이제 이분이 월남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남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북한에 계시고요. 근데 그 월남한 분인데 두 분 다 조류학자예요. 원병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여기 내려오셔서 이제 경희대 교수로 있으면서 조류를 연구를 하고 그중에 이제 여기 보이는 새가 이 북한 루프인가요? 예, 북방 새찌르내기라는 찌르 그걸 이제 연구를 하게 해서 새를 연구를 하려면은 이동 상황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동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잡아가지고 발목에 가락지를 껴서 날려보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샘플에서 어디서 이것이 잡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동 경로를 하는데 원 홍구 부친 드시는 원 홍구 드시는 부친은 북한에서 또 새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금은 남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많은데 그 당시는 절을 못 갔어요. 절을 못 가고 생사도 몰랐어요. 돌아가셨는지. 그런데 이 아들이 원홍구 그 조력자가 아버지도 이제 그런 가락지를 해서 날려보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날려보낸 새를 잡고 살아계셨다는 걸 알고 또 아버지는 아들이 날려보낸 새를 보고서 또 아, 아들이 날려보냈구나. 이게 이 일화가 아주 그 화제가 됐어요. 그 당시 화제가 돼가지고 외국에 소개되고 일본에서는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그래서 시사회를 다녀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통한 부장간의 그 생사 확인. 이게 참 멋진 일화죠. 네. 원홍구 박사님하고 원명 박사님은 결국 얼굴을 뵙지는 못했죠? 예,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뒤에 만나지도 못했죠. 그나마 북방사 치료대들 통해서 아버님이 그 생존하신 걸 확인했다는 건 굉장히 그 소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해서 그러면 요즘 여기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교수님을 좀 일찍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새를 봤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새를 잘 알고 또 새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학생들도 아마 교수님을 통해서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지금 새라는 자연의 구성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 똑같거든요. 식물이든지 아니면 개미 한 마리든지 자세히 보고 제가 보기에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듯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이것만 가지면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과학 작품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은 과학에 그러니까 이 주변의 환경에 자연의 답이 다 있어요. 자연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새의 날개를 아무리면 비행기가 먼저 나타났겠어 해가 먼저 나타났겠지 근데 새의 날개를 보고서 양력도 알게 되고 비행기를 개발하게 되고 잠자리 날개를 가지고 헬리콥터를 했다든지 새의 날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연꽃 연잎에 물이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잎이 구조를 해서 우리가 방수복을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가다 보면은 그 독고말이라는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잘 붙어요? 가지도 붙고 막 그러거든요. 때라 막 털이 막 붙고 그러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찍찍이도 개발하고 지금 그래서 이 자연의 신비스러운 발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를 통해서 건 아까 얘기했잖아 새만이 아니라 새가 행동하는 거 어떻게 날아가지 어떻게 높지 얼마나 높지 그래서 우리가 고도 측정기라든지 스피드건도 개발하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 또 한 가지는 관심을 갖 때 끝까지 파고드는 거 개미 한 마리를 쭉 쳐다보면 신비스러운 게 엄청 많아요. 개미도 개미가 쭉 가다가 가다가 먹이 찾으러 가다가 큰 먹이가 있어요. 그럼 혼자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럼 한 마리 막 열심히 돌아와요. 근데 그건 나도 비슷해요. 구멍이 여기 있는데 구멍에 가기 전에부터 확 물려나와요. 때가 들어가기 전에 그럼 들어가서 얘들아 저기 먹이가 바닥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본 천병이 구멍 들어가기 전부터 딱 띠가 막 물려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어떻게 무전기를 쳤나 어쩌나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확 물어봐요. 엄마 아빠 막 괴롭히고 엄마 그것도 몰라 아빠 그것도 몰라 막 해가지고서
막 물어보면 진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듣고 그런 열정도 대단한 것 같고 또 이런 토론회 기회가 새에 대해서 좀 알고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철새 도래새 굉장히 많습니다. 천수만도 있고요. 금강학구도 있고 여기 아산만도 있고 그런 지역에 망원경 하나만 들고 가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그런 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도움되지 않는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